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조교수 윤영규입니다. 저희 뇌계측 및 컴퓨팅 연구실에서는 뇌의 연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광학 이미징 기술과 컴퓨팅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뇌를 이해한다는 것은 유전자, 분자, 신경세포, 뇌 전체 수준을 포괄해서 어떠한 생물학적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고 그러한 현상들과 정신작용의 관계를 밝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현대 뇌과학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전자, 전산, 기계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과학과 공학 분야의 융합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뇌의 전기적 신호와 다양한 분자 분포의 빅데이터를 얻고 이러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뇌를 이해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최근 유전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빛을 통해서 뇌의 신호를 읽어내고 특정 신경세포에 신호를 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전극 기술을 활용하면은 약 1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전극을 통해서 신호를 측정할 수 있지만 최근 광학 이미징 기술을 기반으로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였고 이제 이를 통해서 작은 동물의 뇌 전체의 전기 신호를 신경세포 단위로 읽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에 있어서 그야말로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경세포의 전기적 활동을 충분한 속도로 이미징하는 것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렇게 얻어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를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뇌에 빛을 가해야 하는데 더 빠른 속도와 더 높은 해상도로 이미징하고자 할수록 많은 양의 빛을 가해야 하고 일정 이상의 빛은 뇌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미징 속도와 해상도의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징 기술 자체에 Compressive Sensing 같은 알고리즘이나 AI를 융합시킨 Computational Imaging 기술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뇌에는 유사한 형태를 가진 신경세포들이 다수 존재하고 각 신경세포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전기적 펄스를 일으키는 등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많은 특성들이 존재하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한계를 넘어서는 이미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낸 이미지 데이터는 수십에서 수백 기가바이트 혹은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람이 직접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자동화 분석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징 기술이 계속 변화하고 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작업을 통해서 지도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도 곧바로 무용지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분석을 레이블링 없이 단순히 대량의 이미지만 가지고 스스로 학습 가능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에서 이미징을 통해 빠른 속도로 빅데이터를 얻어내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자동화 분석함으로써 신경세포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원리를 바탕으로 뇌가 다양한 연산을 수행해서 우리가 인지능력, 운동능력, 상상력 등을 가지게 해주는지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